이 식모 자체 생착률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. 하지만 헤어라인 수술한 곳에 모낙염이 크게 생겼는데 생착률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? 일반적인 그냥 우리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. 여드름 뾰드락지처럼 나는 그런 여드름 정도 크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예, 근데 진짜 일반적이지 않게 큰 우리 혹시 종기 정도 크기라든가 아니면 정말 다발성으로 혹은 한 군데만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생기면 이제 모낭이 좀 상할 수가 있어요. 모발을 생산하는 구조물이죠. 그게 상하면 모발 생산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생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가끔 피곤하면 두피에 여드름 같은 게 난 때가 있어요.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죠. 그 여드름 같은 게 느껴. 근데 여드름이 웬만큼 크게 나도요, 그 거기가 나중에 뻥 뚫려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.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식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염증이 크지 않으면 이식모 자체 생착률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. 하지만 기왕이면은 좀 안 생기는 게 좋으니까 초반에 조금 생기는 것 같으면 이제 그 처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. 피지를 줄이거나 염증을 줄이는 약이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. 아니면 국소적인 처치, 그냥 우리가 여드름 압출하고 소독약 바르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혹시 생기면 걱정 마시고 이제 수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처치를 어떻게 할지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